크로아 미디 킥 페달 연습패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이 지지대를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있죠? 여기는 볼트가 총 3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볼트를 먼저 이 밑부분에 넣어주시고 돌려서 잠궈주시면 되십니다. 자, 손으로 어느 정도 돌려주신 상태에서 이 지금 이 드럼 튜너로 완벽하게 고정을 해주십니다. 자, 그러면 앞에 지지대는 이렇게 잘 세워졌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그 L자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조립을 해주시는 겁니다. 다음은 이 패드인데요. 네, 이 패드 조립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 볼트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주신 상태에서 얘를 조립을 하시는 거죠. 자, 어느 정도 돌려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으신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한 번 더 단단하게 쭉 고정을 시켜주세요. 자, 그럼 이렇게 볼트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? 손잡이가. 그래서 마무리. 자, 이 킥 패드, 킥 연습 패드 조립은 끝났습니다. 네, 다음은 킥 연습 패드 세트에 같이 동봉된 이 드럼 킥 부분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밑변에 고정되어 있는 발을 이렇게 해서 오므리시면 얘가 밖으로 쑥 빠지세요. 네,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구멍이 있죠? 그러니까 안쪽에다가 걸어주시는 겁니다. 자, 이런 상태가 되셨죠? 이 상태가. 그리고 다 끝나셨어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 킥 말렛을 여기 보시면 요 위에 땀에 붙여주시는 거세요. 자, 요 뒤에 이제 처음에는 이 볼트가 잠겨져 있으실 거예요. 그 요거를 처음에 손으로 하시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튜너로 쭉 돌려서 다 빼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말렛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풀러주신 상태에서 꽂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가늠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. 예, 중간 부분에 이 정도가 되시겠죠? 너무 이렇게 빼시면 여길 치시는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이 그 연습하시기에 편한 높이로 말렛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말렛을 고정해 놓고 튜너로 너무 꽉 잠가지 않으셔도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잠가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헤드 부분하고 킥 부분하고 조립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이제 합쳐 보겠습니다. 킥 부분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 있으시죠? 이 부분을 이 패드 부분에 요 밑에 브라켓 그 파여 있는 공간이 있으세요. 여기다가 물려주시면 되십니다. 자, 이 상태로 그다음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주시고 요 킥도 한번 쳐보시고 위치를 잘 처음에 맞춰주시는 거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됐다, 내가 연주하는 패턴대로 됐다 싶으시면 이 앞에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 뒤에 보시면 볼트가 있습니다. 고정 볼트를 잠궈 주시면 안 돌아갈 때까지 잠그시면 되세요. 얘는 발로 계속 밟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잠가 놓으시면 풀릴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으니 꽉 잠가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드럼 패드, 킥 패드 조립이 완성됐습니다.
시연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자, 킥은 기존에 있는 그 레귤러 드럼하고도 같이 호환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장점이 있으세요. 그러니까 패드 연습 패드를 사셨는데, 그러니까 이 킥 페달을 덤으로 하나 더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 조금씩 밀리죠. 치다 보면 이 고정 핀이 두 개가 앞에 돼 있으세요. 그래서 뭐 드럼 카펫 연습 카펫이나 아래 고정하실 수 있고 뭐 뚫어도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돌리시면 얘가 앞 밑에 보시면 핀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예, 핀으로 바닥 부분 고정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